암을 만들기 전에 유전자의 변화를 뭐 여러 그 뭐 소스는 여러 군데일 수 있겠지만 저는 주로 이제 혈액을 가지고 하지만 암이 죽으면 돼. 암세포가 죽으면 그거 남기기 때문에 지금 내 몸에서 어떤 장기에서 어떤 암이 생기는지를 유전자가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바이타민 네. C 하면 이제 암 연결되는데 네. 또 암 이외에도 또 바이타민 C가 우리 몸에 미치는 너무 많은 영향들이 있잖아요. 네. 예, 어떤 게 있을까? 경험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데 실제로 이제 저 같은 네. 경우는 제가 직접 경험을 했죠. 네. 뭐 저는 제가 운동을 좀 많이 이제 그 자전거를 사이클을 많이 타기 때문에 자전거 타시죠. 네, 사이클을 타기 때문에. 낮에 수술하시고 바쁘시고 힘드신데 밤에 또 운동하시고 쉬는 날 쉬는 날 이제 수요일 날이 제가 오프라서 이제 네. 그날은 하루 종일 이제 한 뭐 100km에서 200km 타거든요. 와 운동 네. 강이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날은 뭐 아침에 이제 사이클 같은 건 좀 연습하고 실내 사이클 같은 거 연습하고 이제 출근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전에는 사이클 타고 나서 굉장히 많이 이제 피곤하시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클을 아침에 열심히 타고 병원에 출근하는 날 집에 가면 녹초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피로 회복 부분에서는 확실히 바이타민 C를 제가 그 뒤로 박사님을 알게 되고서 네. 하루에 6,000mg을 먹고 있습니다. 6,000mg 드시나요? 네, 6,000mg을 먹고 특히 이제 박사님 얘기가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저희가 활성산소가 많이 그렇죠. 생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그때 특히 새벽에 네. 운동할 때 비타민 C를 전혀 먹지 않고 새벽 운동하는 거는 자살행위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이제 중성 비타민을 먹고요. 속이 쓰리니까. 중성 비타민. 중성 비타민을 먹고 이제 한두 시간 있다 운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는 확실히 회복도 빠르고요. 제가 운동하고 나서 회복도 빠르고 피곤함을 훨씬 덜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서 피부가 좀 좋아졌다는 얘기도 피부도 좋아지고 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몸소 느끼는 거 그리고 그런 뭐라 그럴까요 좀 가벼운 감기라든가 이런 걸 확실히 옛날보다는 덜 앓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얘기가 결국 이제 바이타민 C의 네. 메가도스 역법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네 그렇네요. 우리 박사님 하루에 얼마큼 드시는지 일단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네. 우선 86년부터 복용을 시작했으니까 이제 36년이 예, 이제 5월이면 만 36년이 되는데 네. 맨 처음에는 이제 2g 6g을 먹었지만 한 10년 뒤에는 3g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4g 해서 제가 이제 비타민C를 깊이 있게 공부하다 보니까 네. 네. 이게 이제 보니까 4g, 그러니까 하루에 12g. 그러니까 매 식사 때마다 드셔야 되잖아요. 네. 제 얘기에 의하면. 네. 근데 12g 이상 드는 거는 제가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 이제 비타민 C를 흡수하는 SVCT1이라는 네. 그 트랜스포터가 있거든요. 네. 그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12g 이상 드시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게 네. 공부한 거하고 경험 이런 거로 해볼 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막 어떻게 막 10g, 20g씩 막 한 번에 먹는 사람도 있는데 네. 그거는 뭐 물론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제 흡수가 다 안 된 비타민C의 의미가 뭐냐면 네. 흡수 안 된 놈은 결국은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결국 대변으로 나가는 그쵸. 거예요. 네, 네. 대변으로 나갈 때 대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건 제가 실험으로도 확인한 거예요. 네. 대장을 그냥 흡수 안 된 놈이 나가면서 대장에 있는 균들을 굉장히 유익한 균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제가 직접 그 미생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실험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똥 실험됐단 말이에요. 저도 바뀌었어요. 저도 바뀌었어요. 변이 좋아졌다고. 색깔이 색깔이 바뀐. 색깔도 바뀔 뿐만 아니라 네. 냄새가 없어져요. 네. 그건 뭐냐면 대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예요? 균덩어리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균덩어리예요. 균을 우리가 그냥 매일 수천억의 저기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그냥 네. 사실은. 네. 근데 그 균이 크게 나누면 병원균하고 유익한 균 나누는데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서 대장까지 통과하게 하면요,
유익한 기준으로 많이 바뀌어요. 아, 그걸 네. 제가 실험을 해보면 거의 99%까지 바뀌어요. 네. 사실 제가 이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답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많이 먹어봤자 어차피 흡수 안 되는데 네, 네, 먹어도 네.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흡수가 안 되더라도 장 속에서 이미 좋은 역할들을 다 하고 바로, 나간다.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많이 먹는 것이 장에도 좋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네. 이제 제가 네. 그게 보니까 한 4g 정도씩만 먹어도 왜냐면 충분한...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네, 네. 4g 먹으니까 99%가 변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4g? 예, 아니 아니. 한 번에 4g? 식사 때마다 4g. 그러니까 12g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 이상은 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맥시멈 12g. 예, 네. 네. 맥시멈. 그, 아니, 박사님 근데 처음에는 6g 정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시작은 제가 6g, 2g, 2g, 2g 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맨 처음에. 네. 그래서 저는 강의에는 사람들은 다 2g, 2g, 2g을 먹는데 왜 당신은 12g 먹느냐? 내 그 소리 설명까지는 안 했거든. 요거 제가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뭐냐면 우리 박사님 빠르세요.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제 네. 제가 딴지 거는 건 아니고요. 이제 다른 그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액 농도가 네. 이렇게 네.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소변을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그 비타민C 책을 쓰면서 그냥 강력하게 내가 그 책 안에 그 내용 네. 최초예요. 네. 그 리튼 다큐멘터로 그 기록된 게 처음인데 이게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 비타민 C를 만드는 동물 비타민 C 만들잖아요. 동물 사람만 못 만들죠. 예, 네, 사람만 네. 못 만드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영장류. 네, 영장류. 이게 재밌는 게요. 비타민 C를 쥐, 개, 소 다 만들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우연히 걔네들 오줌을 받아가지고 우리 실험실은 비타민C 재는 실험실이니까 뭐 네. 그냥 바로 그 연구원들이 다 재 누구나 네. 네. 그래서 그걸 바로 쟀더니 굉장히 많은 양의 비타민C가 소변에 나오는 거야. 아. 비타민C를 몸에 만드는 동물들이 소변에 비타민C가 나간다는 얘기는 이거는 원래 생명 시스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가 만드는 물질을 오줌으로 내보낸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 깜짝 놀랐어요. 아, 이놈들이 고장난 놈들이구나. 콩팥이 고장난 놈들, 이 동물들인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다 나오는 거야, 다. 동물들이요? 근데 그 양도 장난이 아니야. 혈중 농도에 보통 3배에서 5배가 나오는 거예요. 혈중 농도가 보통 맥시멈 한 50마이크, 그냥 평상시 유지하는 게 50마이크로몰인데, 250마이크로몰까지 재지는 거야. 소변에서? 소변에서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 이게, 야, 비타민C를 만드는 동물들이 비타민C를 소변을 우리가 흔히 액체로 된 배설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내보낼 걸 왜 만들지? 이게 배설되면서 요로에 무슨 작용을 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광을 애들에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논문이 지금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소변에도 활성산소, 옥시안 프리 레디칼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는 옥시안 프리 레디칼이 방광에 보통 잘 때는 보통 7~8시간 고이잖아요. 그럼 고여 있는 오줌 속에 있는 옥시안 프리 레디칼이 방광 벽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우리가 늙으면서 생기는 변화와 이 소변 습관을 생각해 보니까 기가 막히게 맞는 거야. 이게 굉장히 적은 양의 옥시안 프리 레디칼이지만 네. 그 공격을 가랑비에 몸 젖듯이 매일 받으면 50년, 60년 받으면요. 내가 학생들에게 방광의 구조를 설명해요. 소변의 양을 감지하는 감각신경은 점막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다시피 스트레치가 될 때 그걸 느끼는 거예요. 네. 스트레치 되는 정도를 위에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스트레치가 많이 된다는 얘기는 오줌이 많이 찼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많이 드러나면 오줌 마렵다는 생각 들게 하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옥시안 프리레디칼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잖아요. 점막에 상처가 나는 거예요. 신경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드러나는 어떤 사람은요, 막 소변 10cc만 고여도 막 오줌 마려서 어쩔 줄 모르는 건 심한 경우고, 네. 이게 이제 크로닉하게 상처가 나면은 아주 살짝 드러나면요. 밤에 자다가 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 설명을 잘 못해요 지금요. 어떻게 보면 방광의 노화네요. 방광의 노화라고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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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니까 저는 네. 저는 제가 내 후녀님은 70이에요. 네. 저는 한 번도 안 깹니다. 아. 저는 절대 깨진 않아요. 저는 진짜로
아침 8시, 9시까지 깨우지 않으면 그냥 자요. 근데 8시, 9시에 왜 깨냐? 오줌 마려워서 깨는 거야. 그때 이제 방광이 꽉 찬 거야. 네네. 저는 진짜로 왜 도대체 지금 내 친구들 보면은 두 번, 세 번씩 깬다는 거야. 보통 많이 그러시죠. 그런 친구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60대 넘어가면서 안 깨고 자는 친구가 별로 없더라고. 근데 나는 정말, 아, 내가 맞는 거구나, 이게. 나는 진짜 거의 40년 가까이 철저하게 먹었거든요. 그냥 비타민이 아니고 그냥 비타민을 드시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심해지면 처음에는 약 용량을 한 1g 정도, 2g은 좀 많고요. 1g부터 먼저 시작해 보고 그 다음에 좀 적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증량을 하는 방법이 있고.